어떻게 되냐? 혹시 이런 게 될까요? 이런 게? 네, 여러분, 이런 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런 게 가능하다. 어디 갔냐? 이것도 이렇게 비울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럼 쓸때 어떻게 써야 되냐? 쓸때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구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이거 구멍을 여러 개 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는 지금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니죠? 이 문장을 완성시키려면은 네, 요거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쓸때 어떻게 쓰냐? 마치 함수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코드 라이크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도 볼까요? 영어로 보려면 아, 이게 아니죠. 이거는 제가 영어로 바꿔놓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느낌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느낌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여기도 여러분이 비우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인자로 느낌표 두 개를 넣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은 첫 번째 인자가 어디 치환된다? 여기 치환되고 두 번째 인자가 여기 치환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갔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코드 라이크 여기 치환됐죠.